도도도도도도 쳐도 이것도 자기만의 전 연주라고 그쵸. 생각. 그 내 감정의 이름표를 직접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을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그냥 정. 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이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 고유성을 좀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가장 좋은 게 저는 그게 글쓰기라고 글쓰기? 생각하고요. 글을 쓰면서 또 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네.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타인을 대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화를 확 냈어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실제 인물이면은 딱 그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쵸. 누가 나에게 갑자기 욕을 했어. 그러면 아,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가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에게 화를 냈어요. 그럼 책 안 덮고요 뭔가 뒤에 더 있겠지 하고 그 책을 보통은 계속 읽어나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타인을 대할 때에도 나에게 보여진 앞면이 오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다른 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상황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제 인물에게도 이야기를 계속 읽거나 쓰다 보면 좀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고유성 그리고 타인의 고유성을 느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글쓰기가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 자신의 그 고유성을 뭔가 탐색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글을 좀 써보면 좋을까요? 맨 처음에 사실은 네. 글을 쓰는 저희의 어떤 버릇 같은 게 어렸을 적부터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네. 뭐뭐를 했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다 네. 하고 꼭 그 내 감정의 이름표를 직접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을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그냥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좀 자세하게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들리는 소리 같은 것들도 네. 뭐 일기를 쓴다고 하면 오늘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어땠다 저여다를 쓰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쓰지 평가를 하지 말라는 네, 거죠? 네네네. 한번 해보세요. 아, 저도 그 SNS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보통 이제 글을 이제 쓰시라는 분들이 아 나는 쓸 게 없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좀 작가님이 좀 글의 소재를 찾는 노하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소재를 직접 찾으러 다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바깥에 네. 항상 무슨 이야기 보부상처럼 이렇게 네. 떠돌아다니면서 네. 좋은 소재가 있나?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많이 이제 엿듣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내 과거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재를 많이 찾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글을 쓴 지 좀 됐을 때 정말 네. 나에게 소재가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맨 처음에는 내 눈에 정말 나랑 완전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주부면 뭐 세탁기, 뭐 아니면 청소기 이런 것들이 나의 삶과 맞닿아 있을 거고 회사원이면은 회의하고 그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좀 맞닿아 있겠죠.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자기만의 자기가 좀 주의를 집중해서 보면은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글쓰기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신다면 어떤 말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돛담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작자 자신의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밖에 칠 줄 모른다고 해도 도도도도도도 쳐도 이것도 자기만의 저는 연주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네. 하지만 수업을 듣거나 뭔가 배움을 통해서 다른 식의 연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도의 연주가 잘못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음악을 만든다? 그냥 나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작가님 애초에 책 쓰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책 글을 쓴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소득과 연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책이라는 플랫폼은 그쵸. 그럼 그때 글을 쓰면서 내가 그 동기 내지 원동력?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던? 그건 뭐였어요? 동기, 원동력? 네. 일단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계속 너무 많은 역할들이 주어지잖아요. 와이프이기도 했다가 며느리이기도 했다가 뭐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졌는데 오직 글쓰기를 할 때만 양쪽 그 정렬된 것들이 딱 중간으로 가운데 정렬 나 자신 딱 이렇게 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그것만으로도 글을 계속 쓸만한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준 게 네, 글쓰기였군요. 그쵸, 그쵸.
아니면 자꾸 네. 휘둘리게 되거든요. 제가 아이 둘을 가정 보육을 할 때였어요. 네, 코로나 네. 때문에. 그래서 네.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줬어요. 글을 쓰고 와라 이렇게 네. 했을 때 그냥 그 시간 안에 무조건 글을 하나를 업로드를 하는 거를 저의 원칙으로 삼아서 좀 속도감 있게 글을 쓸 수 있었죠.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작가님처럼 브런치 글을 써서 1년 반 동안 글을 쓰면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작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식 검사는 아니지만 앱으로 하는 그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IQ 두 자리더라고요. 네. 93밖에 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은 머리랑도 전혀 상관없고 뭐 제가 뭔가를 잘해서 절대로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점점 자기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작가님도 지도를 해주시니까 네네, 그쵸.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잘 못 네. 쓰시겠는 네. 분들은 저희 근로성장연구소에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네. 출간을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네. 함께 글을 쓰고 싶고 글을 나누고 싶고 네. 그런 분들이면 저희 언제든지 다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글도 보고 그리고 자신의 글도 올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로성장연구소 오픈 채팅방에 딱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도움받을 수 있고 어떤 거를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나작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출간을 도와드리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1대1로 당연히 매주 이렇게 글을 첨삭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출간이 필요하시면 그 과정을 들으시면 되시고 아니면 나는 그냥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싶어 하시면 탄탄 글쓰기가 있어요. 네, 탄탄 글쓰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는 좀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진짜로 내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육감 글쓰기가 있어요. 육감? 네,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글쓰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고전이나 이런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따로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함께 하시면서 그냥 글은 조금씩 조금씩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작가님이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독서 모임은 따로 리더 분이 이제 계시고요. 그리고 리나 작가님, 최리나 작가님이라고 네. 저희 작가님인데 그분과 저랑 이제 같이 나머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운영하시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뭔가 반응이 뜨거운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저희 진행하는 것 중에 별별 챌린지라고 있어요. 이게 뜻이 별의 별 글쓰기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건데요. 각자 그냥 쓰신 글을 저희 카페에다가 이제 인증하는 방식인데 66일 동안 인증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등록하실 때 만 원을 이제 내고 등록을 하는데 66일 동안 전부 성공하게 되면요. 그 만 원을 다시 환급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따로 별도의 선물도 진짜요? 해드리거든요. 괜찮은데? 네네. 그래서 글쓰기에 그냥 나는 어떤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네네. 그냥 습관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매 기수마다 참여하시고 계시니까요. 제일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글쓰기를 매일 66일 동안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두 번은 또 네. 봐줘요. 저희가. 아, 진짜요? 그럼 그 뭐 글의 분량이나 뭐 네. 글의 주제나 뭐 이런 뭐 조건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저희가 다섯 개로 여러분들이 글 쓰기 쉽게 어떤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던져드려요. 그럼 네. 거기서 오늘은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네.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네. 하고 이제 주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량은 A4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엄격하게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대략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다섯 줄만 넘으면요. 사실 환급은 다 해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또 마지막 선물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네. 3분의 2를 엄격하게 체크를 합니다. 만 원을 내고 66일 동안 내가 매일 글을 쓰면 그 만 원을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좀 글을 길게 썼다 이런 거에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정말. 네. 아, 그럼 결과적으로 글 쓰기 이전과 글 쓰기 이후로 작가님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무쓸모에서 쓸모로 바뀌었다고 완전히 다 바뀐 거죠. 끝으로 이제 그럼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일기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자기 글은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쓰기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네. 딱 맞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읽는 사람은 쓸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함께
글도 읽으시고 그리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희랑 이제 함께 하시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제 책도 네 나오면 여기서 다시 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심한 듯 씩씩하게 저자 김필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